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형사 김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썼던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한번 읽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원래 써져 있는 쓰여 있는 글과 원래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특별히 이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영어 공부를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특히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해서 이 전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조금 글로 쓰여진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에 대한 칼럼은 댓글에다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소리 내어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제목은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메타 시뮬라시오 영어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인기 있는 언어가 있다. 바로 메타이다. 메타 윤리학, 메타 인지, 메타적 생각 등이다. 맞다. 어려운 용어다. 메타의 사전적 용어는 더 높게 혹은 초월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즉, 3인칭의 시점으로 1인칭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뮬라시옹이라는 단어가 있다. 시뮬라시옹의 정의는 사실과 같은 거짓말들이 쌓여 사실보다 더 믿음직한 사실들을 더 믿음직한 거짓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용어와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이다. 그럼에도 이 두 용어를 빌려서 오늘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와 해결책을 시뮬라시옹과 메타의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메타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3인칭의 관점에서 1인칭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뮬라시옹은 정말 거짓말들이 너무 사실 같아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시뮬라시옹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공부법을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자주 겪는 아니 대부분이 겪는 시뮬라시옹이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수업을 나간 후 복습을 할 때 수업 때 나간 지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줄거리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줄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다음 해석할 문장을 손쉽게 이해가게 해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뮬라시옹에 빠지게 된다. 내가 해석을 해서 줄거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아주 사실과 같은 거짓말의 말이다. 특히 인터넷 강의와 대형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또 이러한 시뮬라시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구문 독해 복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다. 복습을 할 때 그날에 배웠던 문장을 쓱 눈으로 훑는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들었던 줄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넌 이 문장의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인다. 참으로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줄거리가 복습을 할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면서 이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줄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복습해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줄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그런 줄거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법을 모르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뮬라시온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또 칼럼을 썼습니다. 메타인지, 스스로 입 밖으로 소리내기. 시뮬라시온 효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를 나 밖에서 바라보는 메타적 인지 관점이다. 항상 수험생들과의 상담이나 수업 중에 정말 열심히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해석해 보는가?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실제 시험에서 우리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저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용히 해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부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고 복습할 때에는 우리가 배운 지문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해석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줄거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 할 때 그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난생 처음 바라보는 지문을 보기 때문에 말로 밖으로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복습을 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입 밖으로 내려고 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줄거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됐죠? 입 밖으로 처음부터 직독직해를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탁탁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 인지 방법이 바로 소리내어 해석하는 것이다. 원래 언어학이란 말을 하면서 하는 공부이다. 꼭 회화나 스피킹 수업이 아니더라도 언어의 어떤 영역을 하더라도 그 뿌리는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법칙을 그러나 대부분은 무시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줄거리가 마치 내가 올바르게 해석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착각을 한다. 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입니다. 처음 해보는 방법이라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 소리 내서 해석해보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든 길일 것입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혹자는 이 어떤 일을 실패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꾸준함이 없어서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힘든 길인 거 다 압니다. 읽어 나갈 때 턱턱 막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그 턱턱 막히는 부분을 알아내고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즐거움에 꾸준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눈으로만 훑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이 빠르고 바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칼럼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해석하고 알고 있는 줄거리라고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들었던 그런 공부 줄거리가 말이죠. 따라서 그 시뮬라시옹을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내서 한번 해석해보자. 처음부터 직독직해로 소리내서 해석해보면은 우리가 탁탁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나 제가 한번 칼럼 쓴 것들을 제가 한번 공유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TOEFL 공무원형의 대표 강사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